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벌써 4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곧 약식 재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송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리플 측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SEC가 나름의 승점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SEC가 나름의 1승을 추가했는데 리플 측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이른바 이스타브룩 메모 공개와 관련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묘한 뉘앙스가 깔려있는데 SEC 관련 증거 수집은 특권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스타브룩 노트를 검토해봤더니 내용 가운데 SEC 내부 프로세스가 공개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아주 묘한 뉘앙스가 깔려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의미 캐치가 가능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식 재판 대신 양측의 합의를 통해서 약식 재판으로 진행이 될지 이게 이제 곧 결정이 됩니다. 아마도 지금 SEC는 정말 엄청나게 짱구를 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22일까지 양측의 논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후에 약식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식 재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8월 이후 어느 시점부터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양측이 약식 재판에 합의를 할 경우에 이르면 5월에 약식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주 보수적인 관점의 분석을 리플 측의 우호적인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서 올렸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약식 재판이라는 게 일단 엄청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일러도 6월에 브리핑이 시작이 되고 늦으면 8월에 시작될 가능성도 있고 그럼 11월쯤 종료가 된다. 뭐 이런 타임테이블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브리핑 종료 일정이 이렇다는 거니까 여기에 또 몇 달 더 법원의 판단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꽤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금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약식 재판에 합의한다라고 해도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쩌면 리플 소송은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시계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자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상황과 이로 인한 XRP에 대한 시세 영향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정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준 부분은 이른바 이스타브룩 메모입니다. 이스타브룩 메모는 지금까지 리플 측이 부각시켜왔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공정한 고지 이슈를 상징하는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SEC가 리플에 사전에 고지를 했느냐가 핵심인데 2018년 엘라드 로이즈먼 당시 SEC 위원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만나서 XRP 증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멘트를 했고 이 당시 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스타브룩 메모입니다.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점을 고지했어도 괜찮을까 말까한 상황인데 당시에 XRP가 비증권이라고 고지를 한 것이니까 당연히 리플 측에서는 쌍심지 켜고 달려들었던 뭐 그런 이슈입니다. 리플은 이스타브룩 메모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라 넷번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넷번 판사는 이스타브룩 노트는 법원이 앞서 이 SEC의 DPP를 인정한 바 있는 자료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 넷번 판사는 제3자로부터 SEC 관련 증거 수집은 본질적으로 특권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스타브룩 노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용 가운데 SEC의 내부 프로세스가 공개될 여지가 있어서 DPP가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SEC가 무조건 내부자료 비공개 이렇게 주장하는 것까지 특권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규제기관의 내부 프로세스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문건은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본 판사가 진짜 머리가 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SEC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SEC의 DPP 특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법원이 이스타브룩 메모를 확인을 했고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했다라는 거니까 이번에 리플 측의 공개 요구가 기각됐다라고 해서 리플 측의 꼭 불리한 부분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사라네펀 판사의 기각 판결과 관련해서 FX 스트릿은 XRP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FX 스트릿은 XRP 가격은 SEC가 공격적인 태세를 유지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넷본 판사는 이스타브룩 메모와 관련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리플 측이 타격을 받으면서 XRP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렉트 캐피탈을 인용을 했는데 그는 XRP가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올해 매크로 하락 추세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 하락세를 깨면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요 말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어려운데 이게 참 꽤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XRP 월간 차트입니다. 2020년 12월 이 SEC 소송 제기된 그 시점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폭락한 뒤에 계속 상단 저항을 맞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들어서 저항선 위로 올라선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 월간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하락 트렌드 라인이 깨지고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트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기술적 패턴 분석을 통해서 XRP 랠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XRP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 초대의 긴 꼬리가 낮은 수준에서 강한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XRP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8에 도달했지만 곰세력의 저항에 직면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격 수준에서 하락할 경우에 XRP는 한동안 $0.78와 $0.69 사이의 범위를 유지할 수도 있다. 특히 $0.69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0.6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반면 $0.8 위에서 유지가 될 경우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0.87와 $0.91의 오버헤드 영역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 평평한 이동평균과 중간 근처의 RSI는 고미든 황소에게든 명확한 이점을 제공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단연 약식 재판 진행 여부입니다. 법원은 4월 22일까지 약식 재판과 관련된 양측의 협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해 놓은 상태로 과연 양측이 어떤 의견 조율을 했을지 어떤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게 될지 이래저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리플 측의 입장에서 이번 소송을 추적해왔던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전망을 담은 장문의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무려 18개 트윗으로 나누어서 이와 관련된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선 약식 재판과 관련해서 양측이 진행 합의를 하더라도 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소송에서 제기할 문제가 더는 없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야 하고 이걸 짧고 간결한 문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뭐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 중요한 것은 양측이 쟁점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 제기 안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이걸 문서화해서 토레스 판사에게 보내야 하고 이걸 토레스 판사가 검토한 뒤에 약식 판결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알리고 이게 OK가 나면 브리핑 일정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양측이 동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작업만 해도 이게 엄청 복잡하고 예민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식 재판 신청을 위해서는 리플도 한 발 물러서야 하고 SEC도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특히 제3자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는 아미쿠스 브리프도 검토해야 하고 이걸 또 토레스 판사가 보고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브리핑 일정이 나왔을 때 실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정리를 하면 빠르면 6월부터 브리핑 일정이 잡힐 수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일정은 7월이나 8월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모든 브리핑 일정이 10월 또는 11월에 완료가 될 수가 있는데 힘먼 이메일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약식 재판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일련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토레스 판사가 골드만삭스와 관련된 여성에 대한 성차별 주장 관련 사건 이것에 대해서 약식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브리핑이 지난해 11월에 완료가 됐고 올해 3월에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은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서 진짜 속전속결로 6월부터 막 속도 내서 이 3분기 전후 시점의 최종 결론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좀 꼬이고 꼬여서 복잡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브리핑이 마무리되고도 넉 달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 실제로 이렇게 걸리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럴 경우에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면 11월에 브리핑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3월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식 판결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리플 측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XRP 시세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리플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 상황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간략하게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약식 판결이 복잡하게 진행될 경우에 빠르면 3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 마무리 뭐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리한 재판 과정을 겪게 되면 리플도 SEC도 모두 힘을 빼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합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SEC의 규제권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리플 측은 소송 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양측 모두 불필요한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이 최근 들어서 리플과 SEC 모두 균형감을 가지게끔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쩌면 적절한 수준의 벌금이 책정되는 뭐 그런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리플 측은 벌금을 내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고 합의를 하더라도 XRP가 비증권이다 이런 점은 분명히 명시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기 때문에 이게 돈의 문제 그 이상의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합의 도출의 어려운 지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하반기 어느 시점에 잘 마무리가 되면 참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는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적 변수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리플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